슈체코콘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이한나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 이야기 해볼 텐데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또 저점 대비해서는 좀 크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저점에서 올라온 이유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외부 환경, 외부 환경 자체의 긍정적인 요인이 좀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산업적인 측면에 이제 가장 고민하는 게 수요적인 측면이잖아요. 수요에 대한 부분은 아직 개선세가 그렇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수급 상황에서 대부분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쪽으로 많이 쏠렸던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비어져 있던 측면이 금리 인하와 좀 맞물려서 좀 올라오는 측면이 있다. 네, 사실 변동성이 크긴 하죠. 최근에 또 많이 맞습니다. 빠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에 있어서 올랐던 부분은 그런 외부 환경의 긍정적인 요인들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생기는 부분들은 이제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동시에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주가 흐름을 좀 짚고 갈 텐데 최근 뭐 주가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보시면 원래 23년에 저희 2차 전지 너무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양극재 중심의 소재 기업 중심으로 좀 주가가 급등을 네. 많이 했고 주도주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 셀 기업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좀 긍정적이었고요. 반면에 이제는 양극재와 같은 각종 소재들, 이제 2차 전지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약세를 보였다라고 그렇죠. 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구체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23년, 24년까지 생각했을 때 메인으로 생각했던 양극재 중심의 소재들은 좀 약세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양극재 쪽은 확실히 약했고 지금도 사실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 쪽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전기차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또 관련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책이 좀 나와주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불안감이 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근 보시면은 또 수요가 많이 침체기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결국에는 환경적인 요인이나 다양한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측면들로 봤을 때는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워낙 삼원계 같은 경우에는 내부 온도 300도씨 이상부터는 굉장히 불안 요인이 좀 크다 보니까 이제 안에 이제 각종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이런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네. 나와서 좀 소비자들의 심리를 좀 안정화시키는 부분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안정성 하면 또 전고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R&D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전해액 베이스인 리튬 이온 배터리 측면보다는 전고체 쪽으로 좀 빠르게 R&D를 해서 기업들한테 이제 예산이 지급이 되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발표가 되는지를 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을 하고 계실 부분들이 지금 사도 될까 하는 그 부분일 텐데 9월에 뭐 이제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까지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그래도 이제 성장주 쪽 특히나 많이 조정을 받아도 2차 전지 쪽을 담아도 될까 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소재 말고 셀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애널리스트로서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밸류에이션이 이제 저렴한 기업들 위주로 본다면은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삼성 SDI가 좀 안정적이기는 해요. 이제 그렇지만 역시나 이제는 산업 안에서 주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모멘텀부터 여러 가지가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재는 덜 오르고 셀은 좀 많이 오른 측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셀 메이커들 역시도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면 소재는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긍정적인 외부 환경과 여전히 수급이 조금 저조한 측면에서는 셀이 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셀 쪽으로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게 훨씬 리스크를 좀 낮출 수 있는 방향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큰
여러 가지 이 섹터 안에서 셀을 담아볼까, 소재를 담아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똑같은 무게의 그러한 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셀보다는 소재 쪽에 조금 더 그 악영향이 클 것이다 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번 질문은 만약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약간 지금 차익을 실현을 해야 될 때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좀 담아가야 될 때라고 보시나요? 사실 그러니까 모멘텀 자체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그만큼 긍정적인 산업 이슈가 있는 만큼 리스크도 그만큼 있거든요. 정말 50대 50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때 되면은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거의 50대 50이잖아요. 그건 맞아도. 그래서 만약에 이미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10월에 저희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쯤에는 한번 비중 조정을 하고 가셔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현재 모멘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벤트도 많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도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대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앞둔 만큼 그 이벤트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서 어떠한 기업을 연구원님께서는 탑픽 종목으로 꼽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셀 탑픽과 소재 탑픽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도 테슬라 로보택시 제품 공개에 관련된 말씀도 드렸듯이, 그리고 저희 뭐 11월 대선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설사 이제 트럼프 정부가 재집권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조금 테슬라 쪽은 불확실성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테슬라 서플라이 체인의 셀 메이커를 탑픽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조금은 안정적일 수가 있다.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과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셀 쪽에서는 탑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물론 LNF와 같은 이런 테슬라 서플라이 체인과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양극재 소재 쪽이 많이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재 쪽 볼 때는 리스크를 좀 낮추기 위해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3분기 실적부터 개선세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포스코 퓨처엔 같은 기업은 지금 얼티엄 셀즈 향으로 해서 지금 M86 제품이 지금 가동률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음극재 쪽에서도 이제 일회성 비용이 나올 부분이 2분기 때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3, 4분기 개선세가 포스코 퓨처임 쪽이 조금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 아무래도 기술적인 발전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는 장기적으로도 유리하겠죠. 그쵸.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실리콘 음극재가 올라오는 부분이라든지 LFP가 올라오면서 양극활 물질 도전재로 확대되고 있는 CNT 관련 기업, 대표적으로 이제 JU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쪽 관심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단은 분야별로 생각을 해보자. 그 가운데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뭐 셀 관련해서는 탑픽이고, 그리고 소재 관련해서는 당장 3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 포스코 퓨처엠 꼽아주셨고요. 또 여러 가지 미래 기술력을 봤을 때 꼽을 만한 기업은 JU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이한나 연구원과 함께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